득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득보입니다. 공부는 꼭 시간을 내서 해야 합니까? 그래, 꼭 시간 내서 해야 된다. 피곤하고 힘들 때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 네.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이유를 알아. 공부를 왜 해야 돼? 함께 잘 살라고. 공부 왜 해야 돼? 예. 네. 일강 공부를 정확히 하면 나오는데, 예. 네. 저는 쉬운 말로 할게. 공부 내가 왜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든든한 백을. 든든한 백이 생기도록 하려고. 그게 제가 공부하는 이유예요. 든든한 백. 그 이쁘게 포장한 말 말고, 이 든든한 그런 백은 뭐가 든든한 백일까?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지. 공부를 하면 든든한 백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그 든든한 백은 뭘까요? 지혜와 어. 활동. 예? 지혜와 활동. 이게 힘이라고 만데. 어. 든든한 백이 힘인데 뭐가? 어. 여러분들의 힘은 바른 암에서 나와요. 바른 암. 이게 여러분이 든든한 백이라고요. 근데 이 바른 암은 공부 안 하고 안 나온다는 거지. 아시겠지?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야. 이 이야기 해라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여보, 내가 공부 왜 한 줄 알아? 그럼 네가 좋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사실은 우리 집에 당신 백도 좋지만 내가 등 뒤에 백이 튼튼하게 하나 더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하고 팍팍 밀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든든한 백을 하나 더 만들려고 공부한다. 공부하는데 왜 백이 생기냐. 가보면 쇼핑백은 아니라도 덕분스쿨백이라도 막 받아온다니까 선물백. 네,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여보 내가 살면서 바르게 알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내가 한결같이 밀어줄 수 있고 또 당신한테도 한결같이 응원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든든한 백이 생기도록 하려고 공부한대. 왜? 바르게 알 때 그런 힘이 나오더라.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유튜브를 막 봐도 진짜 쉽고 간단하게 그것도 똑소리나게 안내해서 내가 아 맞구나 하고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는 가르침은 덕분스쿨에 있는 덕분성담 스승님 가르침이더라. 당신도 꼭 이거 들어보고 확인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아셔야 된다고. 이게 백이에요. 자, 그럼 진짜 백인가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자, 바른 알미 진짜 내 인생의 백인지 한번 가보자고. 여러분들이 덕분스쿨 다니면서 제일 먼저 제가 백으로 삼으라고 가르치는 게 있는데 뭐냐?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나 이 질문을 해봐라. 살아가나 하니까 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명한 그림으로 숨쉬고 먹으며 살아가는데 숨쉬고 먹으려 하니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사람들의 모든 생명들이 도와줘서 살아가는 이렇게 이걸 뭐라고 전체라 그러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도 전체가 밀어줘서 살아가네. 어느 정도 밀어주니까 99.99% 밀어줬는데 덕분스쿨에서는 자기를 조금 살리려고 95% 이상이라고 표현한다. 95% 이상. 여보 내가 지금까지 95% 이상 하늘 땅 모든 기운이 도와줘서 산다는 걸 알고 나서 든든한 백이 생겼다. 왜? 내가 5% 정도만 노력하면 나머지 전부 다 도와준 걸로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이게 뭐예요? 바른 알매에 의해서 나는 힘이 생겨서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었단다. 이게 뭐예요? 공부의 힘이라.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거 여보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늘 먹고 있는데 뭐 꿀떡을 먹고 있지. 우리 여보도 내가 지금 공부해서 백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꿀떡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보내게 있다고. 찰떡같이 알아듣는 날이 올 거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바로 공부의 힘이다 말이에요. 빽인데. 그럼 여기 질문이 뭐냐? 꼭 시간을 내서 해야 됩니까? 하면 꼭 시간을 내서 하라고. 꼭 시간을. 그것도 정해진 시간으로 하시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은 그때쯤 되면 공부해야 된다고 딱 박자를 맞춰줘서 나중에 수업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3시부터 3시 반에 만약에 내가 명상을 하잖아. 그럼 처음에는 아, 졸리고 꾸벅하고 막 힘들었는데 이걸 한 달, 두 달 이제 하다가 100일 넘고 이제 1년 넘고 하다 보면 3시쯤 되면 몸뚱이가 알아서 또 일날 거죠? 일나세요? 아이고 명상합시다! 그래 명상. 이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공부하는 게 놀이가 돼. 즐거운 놀이가 돼. 왜? 몸이 받쳐주고 따라주니까. 근데 심지어 몸이 앞장서서 막 해준다니까. 그럴 때까지는 조그만 수고가 필요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피곤하고 힘들 때 공부하는 방법. 요거는 피곤하고 힘들 때일수록 공부를 해야 세포가 힘이 나서 오히려 기운이 난다는 거예요. 해보시고 요거는 제 말이 맞는지. 왜냐하면 세포는 두 가지를 먹어야 돼요. 힘이 나게 해서. 하나는 음식을 통한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는 지혜의 가르침 법식을 먹어야 돼요. 세포가 법식을 먹잖아. 그럼 생기가 돌 활기가 넘쳐 빵빵빵빵 힘이 나요. 해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덕분방 가르침 뭐 존중방 가르침 막 해보세요. 그럼 그것도 한 2시간 벌써 했잖아. 그럼 그때 좀 되면 너무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보면 이제 졸려서 자겠지 한데 두시간씩 왜? 그 가르침 먹으면서 또 기운이 났으니까. 차이 좀 알겠죠? 세포는 법식이 들어가야지. 왜? 음식의 기운만 가도 뭐 안 돼. 절대로 해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법식 먹는 거를 공부라는 이름으로 바꾼데 꼭 하셔야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일수록 짧게라도 하셔야 돼요. 해보시면 그때, 왜냐면 피곤하고 힘날 때 살짝 여러분들이 그냥 14분 전만 해보세요. 노래 부르면서, 갑자기 힘이 나서 찌부둥 하던 게, 할만하네 하고 바뀐다고. 예, 요렇게 경험하시면 됐어요.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은, 예, 부인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잘 사는 걸 부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당신도 함께 공부를 꼭 좀 하시고, 왜? 그래야 당신이 건강하시고,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갈 수 있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마음을 많이 보내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꼭 함께 해주세요. 공부는 나의 든든한 백이 되게 해준다. 뭘로? 바른 알므로. 요 바른 알, 요 속에 뭐가 있는 거 아시죠? 바른 알미 되려면 여러분 결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있어요. 결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결정적 믿음. 요게 생기야 바른 알므로 넘어가요. 그러려면 공부 순서는 별 거 없어요. 가르침을 받고 그걸 먼저 사용해봐야 진짜 맞나. 그리고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또 해봐.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이 생겨야 돼. 요 과정을 거쳐야 돼. 그 믿음의 5단계 과정을 거쳐야 똑소리 나서 바른 알므로 자리 잡히면 이걸 가지고 이제 백으로 삼으면 돼. 그래서 뭐요? 나는 지금까지 도와준 덕분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다까지 딱 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가야지 여러분이 안착이 돼. 뭐 공부를 한 백이 생긴 사람이다는 거지. 아직도 노후가 걱정이 된다면 든든한 백이 안 생겼으니까 뭐 바른 암이 자리가 안 돼. 뭐 지금까지도 도와준 덕분에 살아왔고 앞으로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까지 자리가 안 잡혔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닥쳐도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알고 행한데 뭐 이 꼬리골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뭘 주지 하면서 보답하는 삶으로 쫙 진입이 된다. 요거예요. 자, 잘 알았죠? 덕분입니다. 명상 중 잡념이 많아서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집중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명상 중 이런 잡념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무심해 들으라고 일러주거나 이렇게. 예. 발음을 잘해야 돼. 잡념이 아니고 잡념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돼요. 이런 잡념이란 이름 붙이지 말라고요. 분별심인데 분별심은 늘 무심히 들게 도와주려고 한다. 이렇게.
그럴 때마다 알았어 무심해 들으라고 그러면서 덕보입니다 이 꼬리 쫙 올리고 항문 의식을 하시라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리가 잡힌다 아시겠죠? 네 덕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더라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 수고는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습관이다 하고 습관이 되면 몸은 자동으로 돌아간다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수고가 되시면 여러분 그 나머지 인생은 정말 신나게 살 수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 공경과 존경으로 선생님께 예를 표현한 그러나 잘못하면 복종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소신을 버리지 않고 복종과 공경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바른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 구분을 잘 하세요 복종하고 공경하고 자 여러분 복종이란 말은 이 단어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단어가 강하게 강요단 말이에요 거기 복종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공경은 뭐예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런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로 머물게 하지 요즘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바른 선택을 하게끔 안내해 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도 복종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게 웃긴다는 거지 바르게 여러분 공부를 가르치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모두가 잘 사는 길 선택해야지 야 깽판 놓는 거 선택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모두가 잘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은데 그것도 복종이라고 말을 하면 할 말 없어 구분이 됐는가요? 네. 선택은 자유롭게 하게 두는데 자기가 봐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따를 뿐이야 그럼 복종 웃기는 소리지 복종은 출발이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라고 한 번도 제가 강요하거나 여러분 선택을 자유롭지 않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이걸 선택하는 게 당신한테 좋습니다 말은 수없이 한단 말이야. 근데 해봐가지고 그게 좋으니까 따랐을 뿐이에요. 그게 안 좋았으면 뭐 중간에 그만두고 안 해.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안 하는 사람은 박수를 보낸다고. 왜? 자기는 제가 안내하는 거하고 안 맞다 소리 아니에요. 그럼 안 맞으면 안 하면 되지. 왜? 강요를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나는 태일 기뻐한단 말이에요. 자기 길을 가라고. 왜냐하면 여기를 묶어놓으려고 절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오는 분 오게 하려고 뭐 하지 마라까지 내가 이야기하잖아. 자유롭게 두시라고. 왜? 이건 다르다는 게 학교라. 종교 집단하고 달라. 종교 집단 뭐, 이 나가면 뭐 벌 받는다 그러고 막 저 올고 멜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공경심은 출발이 워낙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해당돼요.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건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80이 됐든 70이 됐든 살면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알게 깨닫게 해준 분이 없어. 이거를 깨닫고 난부터 나는 늘 고마움으로 바뀌고 덕분입니다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전환이 됐으니 이걸 일러준 고마움에 대한 공경심은 죽을 때까지 아무리 많이 해도 뭐 지나치지 않아. 네. 이게 전부 다 근간이야, 근간뿌리. 이거로 인해서 덕분수급을 만나서 전부 다 불평불만하던 삶이 안 한다고. 해봐, 여러분. 덕분수급을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불평불만 한번 해봐. 하고 나면 안 편해. 그지만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불평불만 한 달 아니라 두 달 해도 끄떡 없어.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막 씩씩하게 하고 있어. 근데 지금 하루 해봐. 하루도 못해. 이게 뭐예요? 이걸 알게 해가 나로 하여금 관점이 바뀌게 해준 그분의 고마움에 대한 공경심에서 그분의 가르침 중에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옳은 거라면 나도 실천해서 본보기가 되게 하자 이런 마음에서 하는 거라 이게 강요하고는 전혀 다른 우러나온 진심에서 보답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왜? 본보기가 돼서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걸 뭐 푹 빠졌네? 완전히 그 뭐예요? 무슨 종교 집단의 무슨 교주하고 같은 그런 개념하고 달라. 이거는 구분을 해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함께 안 하겠다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갔다 그랬어요. 예, 네. 실제로 왜냐면 출발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든든한 이 뿌리가 안 내린 상태에서 해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왜냐하면 좋은 거를 하자고 하잖아 내가 지금 지구 살기도 보면 뭐 여러분 보고 막 내가 뭐 사주스님까지 막 하자고 하잖아. 그럴 때 이거 뭐 아니, 나는 하기 싫은데 뭐 복종하란 말이야 이러면 안 하면 돼. 아주 쉽잖아요. 덕분수그라고 함께 안 하면 돼. 그게 차이점이야. 복종하고 강요가 되지 않는. 오직 숨들이기 전에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나고 계속 안내할 뿐이야. 그리고 쉬워. 덕분수그는 그냥 자기가 밴드 나가고 뭐 안 하겠다고 안 하면 돼. 예. 그런데서 안 하면 벌 받는다 뭐 이런 말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네. 왜냐하면 또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이 말은 늘 해. 이건 알았으니까. 이건 알고 갔으니까. 어디 가서 살더라도 옛날같이 살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 없단 말을 내가 한다고. 왜 이걸 알았는데 옛날같이 계속 불평불만하고 사나? 못 살아. 그래서 안 오시도 괜찮다. 왜? 안 오시더라도 이 가르침은 가지고 쓰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이걸 모르는 분들, 왜? 그분은 이걸 알았잖아. 알았으니까 안 오시도 쓰고 있으니까 괜찮고 오는 분은 이거 알도록 해주고 또 아직 이거 모르는 분이 있으면 또 뭐 알려주고 이거 우리 할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자신의 소신을 버리지 않고 복종과 공경을 잘 들어. 자, 자신의 소신, 이거 공부를 한번 하자고. 소신은 작은 믿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 자, 봐라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지. 네. 뭐 그렇게 기준을 잡으세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가족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하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는 거지. 별로 소신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바른 알마하고 일치가 되면 소신대로 살아도 주위가 다 호응하고 따라줘서 함께 해줘. 그런데 자기 소신이라고 내세워서 나가는데 주위가 함께 안 한다면 바른 알마는 아니다는 거지. 이걸 제가 구분해 주는 건데 이거를 뭐냐면 보통 사람이 신념이라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신념이라고 여기까지 밀고 나간다. 근데 저는 신념으로 살아라 안 한다고. 신념 넘어가라고. 뭐 바른 알무로 살아. 이 바른 알무로 살아야지 모두가 다 함께 호응해서 힘을 합쳐주거든.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 좋아요. 근데 그게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인가. 예를 들면 해볼게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절밥을 안 먹는다. 뭐 안 먹어도 돼. 근데 그게 진짜 바른 알무로 다 호응하게 하는 자기 소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할 만한 일이냐는 거지. 그렇게 그럴 때 마음이 아파서 계속 바른 알무를 알아. 하느님은 아닌 계신 곳이 없어. 철에도 계셔. 하느님은 아닌 계시 없어. 내 밥에도 계셔. 내 밥에도 하느님 계신데 왜 그 밥 안 먹으려고 그래. 되게 웃기잖아요. 소신이란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바른 알미 아닐 때는 그게 생각 틀에 갇혀 있는 사람. 함께 안 해줘. 이걸 꼭 구분하시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빨리 해야겠다. 시간이 빨리. 그렇네. 아, 제가 뭘 해줄 게 너무 많다. 어머, 오랜만에 오시니까 줄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예, 한 개라도 더 주려고. 갑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을 하면 머리가 멍하고 잠이 오는데 느껴집니다. 무심해 있으면 맑은 정신이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또렷한 정신으로 명상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명상을 할 때 기본을 잘 알고 하시면 명상하는 저 자세 6단계에서 가보면 여러분들이 가슴 펴고 허리 꼿꼿하게 앉고 손 모아고 엄지 붙이고 기본적으로 하되 명상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게 분명 안 할 때 이런 일이 생겨요. 명상을 왜 하느냐는 거지. 이유가 목적이 분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발 더 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우리 덕분서 글식으로 하면 학문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학문의 의식을 다. 근데 이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해지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자체에서 행복감이 올라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행복감이 올라오면 학문에서부터 미소가 나와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여기까지 가야지 명상이 안착이 됐다. 자리가 잡혔다. 그전에는 이렇게 정신이 좀 왔다 갔다 아직 자리가 안 잡혔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심해 있으면 정신이 맑아야 되는데 당연하지 무심해 있으면 맑아지죠. 근데 무심이 아니고 멍 때리고 있다는 거죠. 예, 구분을 하면 예,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대상에 집중해 보세요. 머리가 멍할 수가 없어요. 집중하면 그 집중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해서 집중을 더 잘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자, 명상 단계 6단계 잘 공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심해서 얻은 영감이 올바른 판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자, 여러분은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해주는데 무심해서 얻은 영감이 올바른 판단인지 해봐야 돼. 해보면 전체에게 늘 이런 거는 무심해서 영감 받은 거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 안 해보고 하기 전에 지금 맞나 안 맞나 그건 끝이야. 항상 해봤을 때 결과가 나오고 그때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안 해보고 머리를 굴려가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해보시라고. 네, 꼭 그 이야기 해줘. 세상은 나와 나 아닌 것을 이루어져 있어. 나와 나 아닌 것을 하나로 하셨는데 아니, 다치진 않았는가요? 아, 다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신이 멍하고 뭐 잠이 오는 듯 한다든가. 깨워주려고 연출을 하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생명체도 뭐라, 단번에 알아듣고 하시잖아요.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와 나 아닌 것을 이루어져서 나와 나는 하나라고 하시는데 나는 무엇인가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나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 아 이분 지금 공부를 안 하셔서 이제 덕분서 사명도 지금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도 아, 사명도를 예, 이분은 100분 정도 읽어보시고 질문하면 왜냐면 답을 내가 읽어준 거하고 자기가 답을 찾는 거하고 조금 다르겠지. 찾아가더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만 해줄게요. 우리는 두 개가 있다는 걸 아니에요. 항상. 나하고 또 하나는 자신하고 두 개가 있다는 걸 꼭 알아요. 여러분, 자신 보통 몸뚱이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건 나는 전체고, 자신 몸뚱이는 개체고, 이 두 개가 있다. 꼭 아시면 좋겠어.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게. 왜냐면 이게 뭐냐면 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이거는 혼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금방 알아요. 자신을 정확하게 영의 관점에서 본 자신은 나라는 이름으로 전체와 같이 쓰고 이때는 이제 마음으로 설명해 볼까요? 그러면 마음으로 이런 단어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마음으로 설명하면 이거는 뭐냐면 무분별심이에요. 무분별심은 나라는 이때는 전체고 분별심을 할 때는 분별심으로 할 때는 이거는 개체고 이렇게
아주 쉬워요. 그래서 모든 게 마음으로 돼 있다 할 때는 이름을 또 마음으로 바꿔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분별 안 하잖아. 그럼 나가 사라져. 이 자신이 사라진다. 이 몸뚱이 자신이. 여러분 듣고 있다고 잊어버리라고. 이거 사라져버려 없어. 여러분 항문 의식하고 있으면 항문 의식하는 놈 그밖에 없어. 싹싹 몸뚱이 다 사라지고 없어. 세상도 없어. 그때 전부 다 나야 나. 하나밖에 없는 나. 금방 체험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 해봐. 해보면. 그때 여러분들이 몸뚱이 의식이 되나? 의식이 없어요. 오직 뭐요? 의식하고 있는 존재만 느껴요. 그리고 싹 사라지고 없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게 없어졌잖아. 그럼 전체가 지금 다 나로 돼 있는데. 그럼 그때 뭐 나라 해야지 뭐라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요거 사명도 많이 읽고, 우리 강의 좀 많이 들으면 너무 쉬워서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세상에 신기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네, 신기한 게 많은 것은 내가 모를 때 신기하다는 표현을 하고, 특히 우리가 몸을 받아왔을 때 전생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 신기하게 보인다. 전생의 기억이 났을 때는 뭐 그때 본 거네, 그때 알던 거네 이렇게 되는데, 그때 살짝 전생 기억이 안 나니까 새로 보는 것이 느끼니까 신기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덕분에 감사합니다. 내피님께서 너무 잘해 드려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아, 내피님께 지금 내피님 몸이 불편하다 소리예요. 잘해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가.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 건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건강. 내피님 지금 몸이 불편해서 지금 잘해주고 싶은데, 이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건강은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 이게 다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네. 또 더 들어갈까요? 더 들어가면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 네 가지 건강의 기준 균형인데. 그럼 요렇게 강해 놨으니까 여러분 들어보면 노후 대책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근데 요렇게 쉽게 할게요. 저는 이제 이걸 또 더 쉽게 해줘요. 여러분 건강하면 일단은 몸뚱이부터 떠오르요. 그렇게 떠오른 것부터 하지라. 몸뚱이는 뭐로 되어 있는 세포? 이렇게 세포 건강하면 몸뚱이 건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끝이에요. 세포는 뭘로 만들어졌냐? 이렇게 알면 돼요. 만들어진 걸 알아야 돼. 그럼 그대로 해주면 돼. 세포는 뭘로 만들어져? 고마움으로 만들어졌다. 덕분 스쿨을 다니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지만에 세포가 고마움으로 만들어, 이게 인류 역사에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의과대학 다 다니면 세포 뭐 만들어지면 고마움 만들어지면 하는 데가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이 덕분 스쿨을 다니면서 바른 알미라는 게 이렇게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고마워 할 때는 세포가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치게 돼요. 고마워 하는 거는 마음이야, 마음.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실제로 뭐요? 몸은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뭐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응? 몸뚱이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거를 우리는 즐거움이란 단어로.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뚱이를 가지고 뭘 이루고 싶다 그러면 즐거움으로 하면 다 이루죠. 공 하나 차는 것도 즐겁게 차봐라. 꼬링이 잘 들어가. 근데 꼬링이 열나고 막 용을 써봐. 그럼 골대 앞에, 1m 앞에서도 골대 옆으로 차. 1m 앞에서 골대 위로 차는 거는 기적에 가까운데, 그걸 해내. 아니, 앞에서 그러면 칼 건드리면 들어갈 건데. 아시겠지? 왜? 즐거움으로 안 하고, 뭐든지 잘하려는 마음에 들어가면 끝이야. 안 돼. 아니, 손만, 밥만 대도 들어갈 거라. 어떻게 하는지 이거 날라가요, 이 날라가. 되게 신기해. 그래서 지금까지 부인이 건강에 지금 잃어서 힘이 든다, 이 말은 부인은 고마워하지 않았다 소리 아니야. 이렇게 진단하고. 그러면 고마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내편님이 일을 많이 저질해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다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미 끝났는데, 저질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옳지. 첫 번째는 참해야, 참해. 할 말이 없어. 내 같은 남자 만나서 고생 많았어. 미안해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줘서 고마워요.
다음 생이 돼도 나는 당신하고 살고 싶어. 이러면 뭐란 줄 알아요? 아이고, 말은 말은 나는 다음 생에 당신 죽더라. 꼴도 보이시다, 꼴도. 예. 이렇게 말하는 분은 다음에 살고 싶다 소리야. 그런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아이고, 말해봤자 뭐하냐. 그냥 안 살아야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먼저 한결같이 미안하다 말을 계속 하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만 하라 그러잖아요. 여보, 미안해. 한 번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여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를 한결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다 당신 덕분이다. 근데 당신은 나로 인해서 너무 마음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그게 지금 몸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알아. 내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지금이라도 당신을 위해서 다 바치고 싶다. 그러면서 하면 돼. 하나하나. 해내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풀어져. 이 마음이 풀어져야 몸도 돌아와. 마음을 푸는 거를, 왜냐면 남자들은 조금 하고 나면 또 안 해요. 이제 된 줄 알고. 되지는 안 해. 그 오랜 세월을 내가 만약에 살면서 50년 동안 했잖아. 50년은 충분하게 해야 돼. 50년 했는데 한 1년 하고 이제 된 줄 알고. 50년 어떻게 1년을 바꿀 수 있어. 안 돼. 내가 이번 생에 다 뭐라면 다음 생에도 다 당신 마음 행복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할 거라고 하고 그 마음을 하나하나 해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본보기가 돼. 뭐 밥에서 갖다 바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다 해서 보여야 돼. 말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하나하나 지금 잘하고 계세요. 마음 편하고 풍요롭게 살아왔습니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어떤 것도 지금 뭐 나는 충분히 있다고 출발해야 풍요롭게 살아요. 자꾸 내가 돈이 없고 언제는 뭐가 없고 없고 이러면 안 돼. 풍요롭게 못 살아. 지금도 충분히 있다 하고 출발했나. 주위 관계가 너무 좋아서 인연고리를 품고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성이. 주위와 관계 푸는 거는 소통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는 마음으로 먼저 푸는 걸 꼭 하셔야 돼. 그분한테 대놓고 안 해도 괜찮아요. 마음을 자꾸 하잖아. 그럼 전달돼. 전달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마운 표현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풀어져 있어요. 왜냐 미안하다는 절대로 안 풀린다. 이거 꼭 알아두시라고. 미안한 표현을 하면 미안한 느낌이 전달돼. 아시겠지? 그럼 상대도 미안한 마음이 생겨. 그거는 안 풀린다. 근데 고마운 표현을 하면 고마운 느낌이지 상대도 고마워한다. 여기 꼭 알아놔야 돼. 요걸 가지고 풀어야지 다른 건 안 된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지금 늦었지 않다. 지금이라도 해내시면 됩니다. 이분 두 분 깨가 쏟아지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장님 뭐 할 말 하세요. 했어요. 저 학장님 공지사항 했다니까. 지금 공양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 번 더 여러분한테 지금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설 명절에 차례를 못 지낸 분은 여기다 신청해서 차례 좀 지내달라고 하고 설 명절 특별히 여러분들이 혹시 선물을 드리고 싶다면 지금 건강에 좋은 게 1kg짜리 죽염이 우리가 조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지금 30% 이렇게 낮추고 또 학교에서 또 2만 원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1kg짜리는 20만 원에 가져가게 했으니까 주변에 이렇게 부모님이나 고마운 분에게 선물을 하실 때고 그 다음에 또 스틱도 그게 스틱은 이제 뒤에 꼬타리를 띄고 그냥 앞에 글자만 하면 아마 30% 할인되고 이거는 지금 30몇% 할인될 거예요. 제가 지금 1kg짜리 한 그 다음에 뭐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김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가져가서 여러분들 나눔하면 좋겠고 오늘 특히 이거 지금 가져가서 생활 속에 꼭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가 천일 결사 해양 때는 최소한 10가지 이상
생활 속에 쓸 수 있도록 힘껏 지금부터 달려가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